예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 사건과 성취 사건을 오늘 대조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추상적이고 어쩌면 늘 입버릇처럼 말은 하는데 믿음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오늘 좀 더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들은 학자들이 따라서 다수의 견해가 있지만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수백 년 간격을 두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조작되었다든가 인간의 생각으로 흙으로 아니면 한편의 소설같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면 한 사람이 기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33명에서 34명의 각 시대별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로부터 약 500년 후에 태어난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500년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은 했는데 문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명하셨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66권이라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사람, 이사야라는 사람 서로 수백 년씩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그들은 태어났으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씀 종교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모릅니다. 전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귀신의 존재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이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에다가 말씀을 심어놓고 늘 기도로 가꿉니다. 은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탄 마귀의 심판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이게 만든 장 본인인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이 두 가지 예언 사건은 한 가지는 이 뱀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옛뱀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뱀이었습니다. 이 자를 가리켜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여자의 후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대신에 이 마귀 사단, 이 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탄마귀 잡으러 오셨습니다. 사탄마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상한 내용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소개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다. 바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밟는다는 의미는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샘을,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다 샘으로 네가 보았느냐? 바다 샘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서 3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밑 깊은 곳으로 네가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다에 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사망의 문이 나타나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바다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다 밑에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속에 가니까 거기 사망의 문이 있는 거 네가 보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다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다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시편 114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하느냐. 바다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바다를 향하여 내리치시려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드시사 바다를 향하여 내리치시려고.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야 27장 1절 본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뱀이 있습니다. 바다에 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리워 야단이라는 이 뱀입니다. 바다에 뱀이요 용, 이 자를 막대기를 드셔서 하나님들이 치시려고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다 속에 있는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이 자가 누구입니까? 강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용이라고 하도 뱀이라고 하는 바로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바다 속에 마귀가 거기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어제 오늘 방송 신문을 잠깐 보았더니 끔찍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가룟유다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막대기를 드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내리치시려고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뱀, 용, 이자를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훔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나훔서를 보게 되면 나훔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다 했습니다. 왜 바다를 향해서 야단을 치십니까?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신다 했습니다. 화를 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박국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소리 지르며 두 손을 따라서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을 들었다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항복을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기절할 듯이 기절 초풍할 듯이 소스라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뱀 용이 리오 야단이 예사야 27장 1절에 그 속에 있습니다. 뱀을 용을 마귀 사단을 의미한다면 지금 누가 손들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손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 바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곧 잔잔하게 되었더라. 지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야단치시고 막대기를 드셔서 바다를 내리치시려고 하십니까? 이 바다에 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대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군대 귀신이 대적에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다 몰살해버립니다. 귀신이 왜 바다 속으로 들어갈까요? 음령들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세상을 의미한다면 세상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존재가 득식을 그립니다. 사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으로 바다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풍랑을 만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칠같이 어두운 밤에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기적의 우리 주님이야 이렇게만 말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다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바다를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밟고 있습니까? 물 속에 있는 마귀 뱀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 부숴버릴 것이야.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뱀을 달아. 그 뱀을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오늘 이 시대에 뭘 말합니까? 마귀에게 물린 자들마다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딛고 계신 것은 물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시는 모습이며 용을 밟는 모습이다. 원수마귀를 밟고 계신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오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 무리를 걷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하셨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사단 마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 속에 다시 사건은 모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시대 최초로 나타난 바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섰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다 시리즈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 사탄마귀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렸더니 그곳은 사망의 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면서 동시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길이 갈라지면서 젖은 땅이 마른 땅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 홍해 그 면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인데 최장의 길이가 2384km입니다. 엄청나게 긴 바다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6번 오고 가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이 몇 킬로미터이면 240킬로미터입니다. 이 홍해바다의 폭이. 그리고 평균 수심이 몇 미터냐면 490미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2212미터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갈라냈어요. 그런데 가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속에 뱀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강조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 속에 뱀, 리오야단, 용이 있습니다. 주님 바다를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뱀이 있고 용이 있는 이곳을 갈라낸다는 사실은 바다를 두둥하게 내버립니다. 사망권세를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홍해바다 길 하나 만든 이 길이 누구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바다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를 가운데 길을 만들어 본 것은 바다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바다에, 뱀과 용이 지배하는 바다에, 하나님의 사망이 있는 이곳에 바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사탄 마귀 세상에서 죄악으로 덮어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바다와 같은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갈라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시며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말씀하는 이 홍해바다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길 하나밖에 안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장 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자기 자신 앞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세상 권력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이 피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이 땅은 잠시 딱 가는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묶여 사는 것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몸은 망가져서 육신은 만신창이되어서 병원을 안방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분이 누구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택함 받았어요.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피값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 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땅에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질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이 정신질환인데 그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으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향하노니 이 더러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원수에게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십시오. 그대로 쫓겨나갑니다. 크게 한번 합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게 하세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따라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대로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요사이는 포도 재배를 할 때 보면 이 기둥이 뭐 세멘트 아니면 그 세멘트로 만든 기둥 이런 아니면 또 쇠붙이를 만든 기둥을 세워놨는데 본래는 팔레스타인 가면 지금도 포도나무 옆에는 반드시 십자가 나무가 서 있어요. 포도나무는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는 혼자 못 섭니다. 어디를 의지해야 돼? 십자가 나무를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다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에 의지하는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바로 못 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언제 놓으면 안 됩니다.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반드시 벨트로 묶고 놓아야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묶습니까? 기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버틸 수가 있고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오늘 사는 순간은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지배하신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휘장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고 성소에 사람이 있지만 가운데 대단히 질기고 두꺼운,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한 뼘 두께 될 만큼 이런 휘장이 막혀있다 있습니다. 사람을 못 찢습니다. 황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이 휘장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 찢어졌습니다. 휘장 찢어진 것은 예수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은 새로운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살 길이라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 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서 사망 권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이 무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 악령들이 그 처소를 여기서 주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버리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탄 마귀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과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 마귀의 무덤도 찢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무덤 빠짐없이 절대 믿음의 낙우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경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견디는 자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말씀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분명 이 시간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우리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